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진X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커와 포테이너가 설치되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이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포테이너에서 앱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엔진X 템플릿이 보이는데요, 클릭을 해줍니다. 이름에는 내가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요. 어드밴스드 설정을 누르면 기본 설정으로 포트 설정이랑 웹 설정 위치가 있네요.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컨테이너 배치를 눌러줍니다. 디플레이드 컨테이너라고 있죠. 페일 났는데 이름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네요. 수정을 해줍니다. 메드위너스 웹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다시 디플로이 컨테이너. 완료가 되면 포트를 눌러서 웹으로 접속을 해볼게요. NAS 내부 IP 적어주시고요. 저는 192.168.0.200. 짠! NGINX가 잘 설치돼서 웹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템플릿으로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설정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웹을 끄고 컨테이너를 클릭해서 봐볼게요. 설치된 컨테이너 이후에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로그도 볼 수 있고요. 인스펙터로 설정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로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어태치는 윈도우 환경이라 안 되는 것 같고요. 콘솔을 눌러서 접속을 해주시고요. NGINX 설정 폴더로 가볼게요. VI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APT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시고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은 빔을 설치를 해줍니다. Yes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하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엔진X 설정으로 들어가 줄게요. 엔진X 기본 설정들이 있는데요, 최대 1024명까지 접속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다른 건 잘 모르니까 일단 빠져나와 주고요. 이번에는 웹 HTML을 수정을 해볼게요. HTML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인덱스 HTML이 있네요. 빔으로 열어봅니다. 아까 봤던 웹 HTML 언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웹 HTML을 수정을 해볼게요. Welcome to MedWinners World로 바꿔보고요. Welcome to NGINX를 MedWinners로 바꾸고 다른 부분은 그냥 두고 한번 이번에 HTML을 바꿔볼게요. 제 블로그 주소로 바꾼 다음에 이름도 바꿔주고요. 매드위너스 홈페이지. 그리고 뭐 필요없는 부분은 좀 삭제를 해주고 마지막에 Thank you for watching. 완료가 되면은 WQ로 해서 VI를 빠져나와 줍니다. VI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가면은 VI 간단한 강좌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수정된 게 잘 반영되는지 한번 외부로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 외부로 접속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 있네요. 다시 한번 컨테이너를 클릭을 해서 리스타트를 한번 해줍니다. 컨테이너 리스타트가 완료가 됐으면은 다시 외부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짜잔! 지금 아까 HTML을 수정했던 인덱스 HTML이 잘 반영된 걸 볼 수 있고요. 홈페이지를 한번 눌러보면 웹으로도 잘 접속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토렌트 자동 다운로드하는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할게요.